오늘의 요리, 우엉채 무침과 꽈리고추 된장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 우엉채 무침은 먼저 우엉은 쇠숟가락으로 긁어 껍질을 벗겨내주세요. 껍질을 벗긴 우엉은 큼직하게 잘라 찬물에 씻은 뒤 반으로 잘라줍니다. 찬물에 굵은 소금을 푼 뒤 우엉을 넣어 6시간 정도 절여주세요. 절인 우엉은 칼집을 여러 번 낸 뒤 길게 잘라줍니다. 절인 우엉은 면포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절인 우엉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 간장, 소금, 통깨를 넣어 고루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아 통깨, 참기름을 뿌려주면 우엉채 무침 완성! 꽈리고추 된장볶음은 우선 잔멸치는 달군 팬에 넣어 약불에 10분 정도 볶은 뒤 한김 식혀줍니다. 달군 팬에 포도시유를 두르고 꽈리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된장, 맛술, 다진 마늘, 간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볶은 꽈리고추에 양념을 넣어 한 번 더 볶아주세요. 여기에 고춧가루, 소금, 올리고당, 볶은 잔멸치, 참기름을 넣어 고루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아 통깨를 뿌려주면 꽈리고추 된장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우엉채 무침과 꽈리고추 된장볶음으로 영양 만점 밑반찬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흔하지만 맛은 특별한 우엉채 무침과 꽈리고추 된장볶음을 만들어봤는데요. 아, 뭔가 이렇게 공깃밥도 있으니까 빨리 또 한 그릇 먹고 싶어집니다. 뭐부터 선생님. 드시고 싶으세요? 뭐 주시는 대로 전 맛있게 먹겠습니다, 선생님. 전 이걸로 먼저 참기름, 아까 뿌린 우엉채 무침. 우엉채 무침.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고 밥도 같이 함께 드세요. 자. 아삭아삭 해서 단무지보다 더 아삭한 소리가 나요, 옆에서 듣는데. 와. 맛있는데? 소금에 6시간 절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그 절인 맛의 어떤 그 깊이가 또 느껴지고요. 네네. 땅의 기운이 제 몸으로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소를 또 빼주기 때문에 요즘처럼 황사도 많고 미세먼지 많을 때는 네. 이렇게 우엉 요리 드시면 참 좋은데, 이렇게 조리를 이렇게 끓인 것보다 이렇게 생으로 또 식이섬유까지 같이 드시면 또 장 건강에도 좋고 김밥솥에 싸도 되고, 이거는 정말 매일 드실 수 있는 반찬이에요. 야, 정말 김밥 안에 들어가도 정말 맛있겠는데요? 네, 정말 네. 맛있고. 그 다음에는 이거 네. 네. 꽈리고추 된장볶음 이쪽에다 드릴게요. 네. 그래서 꽈리고추가 안 맵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자, 멸치랑 같이 해서 이렇게. 흔하지만 맛은 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된장의 향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퍼지는데요. 네. 그리고 꽈리고추가 지금 꼭 생을 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삭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물기는 나오지만 이거는 2, 3일 내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된장이 그런 좀 짠맛이 있기 때문에 간은 세게 안 했지만 이제 멸치에 따라서 멸치가 좀 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뭐 소금 간이라든지 간장 그 양만 좀 조절을 하시면 되고, 집된장은 다 이제 짠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조절하시면 이렇게 언제든지 좀 신선하게 이렇게 고추를 이제 많이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꽈리고추 된장볶음이에요. 근데 여기 꽈리고추 말고 그냥 네. 일반 고추가 들어간 건 좀 어렵나요? 일반 고추로 해도 되는데 간이 좀 덜 배고 그럴 때는 좀 듬성듬성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으시는데, 보통 고추는 풋고추 같은 경우는 익히지 않고 그냥 된장 양념에 해서 버무려서 먹고, 꽈리고추는 그래도 한
한번 살짝 익혀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그 양념 그대로 해서 생으로 묻혀서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야, 입맛 없을 때 이 두 가지 반찬만 있으면은 입맛이 확 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찬 요리 두 가지 해봤는데 네, 다 맛있게 드셔줘서 저도 마음이 저는 좋아요. 지금 계속 시식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앉아서 밥을 좀 고기랑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반찬을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내일도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좀 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맡으세요.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조갯살이 들어가 감칠맛이 좋은 클램차우더와 상큼한 시트러스 관자 샐러드 기대 많이 해주세요.